그냥 놔둘 수가 없네요. 아휴, 마음이 아려가지고 지금. 이웃집 아줌마가 저, 어머니가 저, 제가 안 보인다고 걱정하셨다 하네. 아휴, 그냥 하루 종일 쉬었어요. 돌나무를 이만큼 좋아도 여기 또 개발이 돌아가지고 또 아이고 제가 또 개발한 개발이 전문이라가지고 개발한 데만 이사 다닌다 다 쓰러가는 집도 뭐 10억을 받았다는 이년인가 아무리 심리적으로 심지가 굳건해도 개발 때문에 떠나야 되는 입장이 집을 구해야 될 입장이니까 마음이 서운합니다. 집이 없어요 대구나.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어서 집이라도 사두는 건데. 그렇고 오늘 또 비가 올라 해요. 아 지금 봄이 많이 춥네 아침 저녁으로. 뭐 지금. 실내 재미팩 베린다이는 15도에 15도 상추가 크는 데는 문제가 없긴 한데 소리가 들어가지고 핸드폰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벚꽃은 일찍 피탁하는데 벚꽃은요? 오, 서울도 벚꽃이 일찍 피었고 근데 모르겠어요. 원래 봄은 좀 긴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엉클해져가지고 상대적으로 봄을 빨리 기다릴 마음 때문에 그런 건가요? 서울대로 봄이 긴 것 같아.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, 에휴. 이 주택이 어떻게 12억씩 보상을 받습니까? 아이고. 여기 많이 받는 사람이 22억도 받았어요, 22억. 도대체.
저 건너편에 어머니 사실 분이 저게 뭐 10억 넘게 받았다 하이. 저게 한 60평 조금 넘나. 장난이 아닙니다. 개발에 떠나야 될 사람은 허탈합니다. 뭐, 뭐, 씨. 뭐, 엔간이 올라, 씨.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개발이 안 들어올 줄 알고 놀았는데. 이런 어려운 처지. 아이고, 이게 8월 말까지 나가야 되는데. 아유, 원래는 배짱이 뭐 농사가 뭐가 다 끝이에요. 그냥, 아기야 뭐. 신대집의 헤드락 부스 때문에도 그런 걸 신경도 못 쓰지만. 다 됐습니다. 그렇고. 면적이 얼마 안 되는 대로 양이 만큼 나오잖아요. 아, 카메라 깨졌네. 빨리 났다. 아, 또 이웃집에 또 수신이 또 이렇게. 이웃이 좋다니까. 외야지 다 헤어져가 이제 개발 때문에 또. 자, 요건 뭐. 아, 데스크 많아요. 돈이 많아. 데스크만. 나 왜 몰라 혼자. 난 식구가 많아갖고. 식구 혼자 먹는데. 잘 먹을게요. 다음에 정리해야 되겠습니다. 돌라보네, 돌라보네. 다이비가 아닙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배짱이 25입니다. 아무튼 어제, 사실 뭐 밤에 일을 좀 한다고 잠도 못 자고 됐지만, 낮에 그냥 문을 닫고 뜸은 불철 했더니 또 이웃집에서 걱정하시다가 또 어떻게 됐나 이래 걱정하셨더라고요. 갱년기는 갱년기 우울증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. 뭐 그건 그렇고 제가 오늘 가장 간편한 요리를 하고 이 세상에 가장 간편한 요리 아까 제가 돌라문의 좋은 얘기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얘기도 많고 그리고 블로그에도 올라간 얘기가 많아요. 그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. 여성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 철분이 뭐 우유에 뭐 6배인가 뭐 그 정도로 많다 그래요 이게.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 골다공증이라 이렇게 처분이 많이 양이 좀 많습니다. 자, 할 게 없습니다 오늘. 그냥 샐러드 이렇게 이 세상에 가장 간단한 요리죠.
아무리 슬래드가 상당히 괜찮아요. 그래서 이 서양에서 이거 슬래드 해먹는다는 얘기에 막 쏘고 있는 거예요. 생각보다 괜찮아요. 여러분들, 콜라물. 요리 촬영은 언제든지 따뜻한 밥을 제대로 못 먹죠. 샐러드야 뭐 원래 간단하게 무치고 하는 거니까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쁜 입찰 생일 먹고 상추. 끝났습니다. 여러분, 맛있겠죠?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